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5조 8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60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 투자를 연내 집행 완료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민간 일자리 15만 개를 공급하는 사업도 시작합니다. 염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100조 원 규모의 민간 공공 투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6차 비상중대본 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할 100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 60조 5천억 원, 민간 25조 원, 민자 15조 2천억 원 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민간 투자 25조 원 중 잔여분 5조 8천억 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할 것이라며 공공투자 60조 5천억 원은 연내 100% 집행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정책을 기반으로 정부는 15만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55만 개 플러스 알파 직접 일자리 창출 방안 가운데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자리 일경험 일자리 5만 개, 중소기업 채용 보조 5만 개 등이 그 대상입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일자리 15만 개 사업을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추진해냅니다. 홍 부총리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적정 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중심으로 2조 원 플러스 알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고에 없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폭착돼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연석입니다.